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프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타나지 못하여 내 백성에게 그대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대 죄를 알리라. 그대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유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교회를 저르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구나.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구나.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구나.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팔때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타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 앞에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론을 풀어주며 몸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풍성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귀에 불이다니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